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전문강사 슐입니다. 이번 교육 강의는요, 서형견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서형견인은 세 가지 코스를 시간 내에 주행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 곡선, 그 다음에 굴절, 그 다음에 방향전환입니다. 처음 시작하면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하고요, 시험 보실 때 뭐 안전벨트를 안 매거나 이런 건 뭐 실격 항목이 아니니까 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코스가 시작되면 20초 안에 코스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20초 안에 진입을 안 하면 실격되니까 그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장마다 그리고 코스 순서가 다 다릅니다. S자를 먼저 하는 데도 있고, 굴절을 먼저 하는 데도 있고, 방향전을 먼저 하는 것도 있으니까 시험장마다 코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코스는 3분 안에 빠져나오면 되고요, 3분 안에 못 빠져나오면 감점 10점. 그리고 코스에 검지선을 밟을 때마다 10점 감점되니까 이 점도 잘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합격 점수는 90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형견인 어떤 기준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이 견인차고요, 그리고 뒤에 끌려오는 것이 피견인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캠핑카라고 그러죠. 그 캠핑카를 차에 뒤에 연결해 가지고 끌고 우리가 캠핑할 수 있는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발하십시오. 자, 출발하십시오. 멘트가 들리면 1단이든 2단이든 하나 선택하셔서 하시고요, 자신 있는 분들은 2단, 자신 없는 분들은 1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왼쪽에 홈 보이죠. 자, 검은 선 맞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자,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셔도 되고, 요 홈 보이죠? 요 홈. 요 홈에 요 노란 선이나 검지선 있죠? 연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요 라인을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라인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라인을 따라갑니다. 앞부분만 보셔도 돼요. 왼쪽 안 걸려요. 자, 이래 가다가 이제 다시 커브가 오른쪽으로 꺾이죠? 그러면 다시 요 부분을 저기 검은선에 맞춰주세요. 맞춰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는 검은선에 맞추시면 안 되고, 요 와이퍼 보이죠? 요 와이퍼의 가운데 정도에 맞춰서 이걸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와이퍼 선에 맞춰서. 그러면 오른쪽 안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3분 안에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시험장마다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공간도 있습니다. 바로 굴절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그거는 학원마다 시험장마다 다 기준이 틀립니다. 자, 방금 S코스 같은 거나 굴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버스 시험 보는 코스처럼 넓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트렉스보다 약간 더 긴 차를 운전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굴절 진입을 할 건데, 굴절 진입할 때 제가 오른쪽으로 약간 붙을 겁니다. 너무 붙지는 마시고 내 몸이 운전자가 도로 중앙 또는 요 대시보드 절반 정도에, 여기 와이퍼 보이죠? 여기에 오른쪽에 노란선 맞춰서 들어가시면 돼요. 아니면 사이드 미러 끝에 절반 정도 맞춰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치 3분입니다. 가시다가 요 와이퍼가 저 앞에 노란선을 덮는다는 느낌이 들면 속도를 줄이시면서 요때 다 꺾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 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푸시고, 그 다음에 여기 A필러와 대시보드 보이죠? 여기 쪽에 노란선을 맞추고 들어가시면서 마찬가지 와이퍼가 노란선을 덮는다는 느낌 들면 다 돌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푸시고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자, 방향전환이 가장 어렵죠, 그죠? 한 1m 띄우시고 쭉 들어가시면 되는데, 노란선을 여기에 맞추지 마시고 노란선을 약간 위에 요 정도 맞춰서, 한 5cm 떨어진 곳에 맞춰서 노란선을 맞추고 들어갑니다. 자, 노란선 좀 떨어뜨려가지고, 너무 오른쪽 붙지 마시고, 너무 왼쪽으로 붙지 마시고, 요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들어오시면, 자, 앞에 노란선이 안 보이려고 하면요, 이제 창문을 내리셔가지고, 왼쪽 앞바퀴, 왼쪽 앞바퀴가 노란선을 밟을 듯 말 듯까지 가십시오. 고개를 내밀고. 이때 방커를 잘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밟을 듯 말 듯까지 가면 됩니다. 바퀴 잘 보시고. 자,
우리가 그냥 일반 차는 주차할 때 왼쪽으로 돌리잖아요. 이건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리셔야 돼요. 오른쪽 돌리고 이제 후진기어 넣고 그 다음에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고 갑니다. 그리고 그 시험장마다 뒤에 견인 피견인 차가 저기 기둥이 있는 것도 있고 기둥이 없는 것도 있어요. 기둥이 있는 곳은 자 기둥 하나 둘 셋 세 칸 반 정도 세 칸 반 정도에 들어오시면 정지. 그래서 하물칸 있죠? 하물칸 요 싹 라인 끝에 오른쪽 끝에 기둥을 맞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다 돌리십니다. 왼쪽 다 돌리고 그리고 그대로 밀고 가시면 돼요. 자 왼쪽 볼 필요 없고요.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노란선하고 내 차가 수평이 될 때까지 스탑. 그러면 이제 왼쪽 보시면 약간 기울어졌지만 이거 그대로 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90점이 합격이니까 내가 확인 안 하고 바로 나가셔도 확인 안 하고 바로 나가셔도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확인은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확인 끝까지 하겠다 하면 그냥 뒤로 미시면 되고 내가 100점으로 왔으면 확인 안 하고 그냥 10점 감점 먹고 그냥 합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한번 밀어볼게요. 뭐 넓으니까 그죠? 저를 꺾여도 상관없어요. 자 확인했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가서 꺾고 나가시면 합격인데 자 나는 자 삐뜬 게 싫어요. 나는 저걸 똑바로 하고 싶어요. 그죠? 왼쪽이 꺾였으면 핸들 왼쪽으로 꺾고 후진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후진하시면 거리가 짧으니까 펴지는 시간이 없어요. 요때는 그냥 그대로 앞으로 전진하세요. 깜빡이가 노란선 덮을 때까지 앞으로 전진하세요. 자 덮었죠? 그럼 스탑. 이제 후진 넣고 보시면 사이드미러 보면 왼쪽이 꺾여 있죠? 그럼 그대로 가면 이렇게 왼쪽이 꺾여요. 계속 가면. 그래서 핸들을 왼쪽으로 한 바퀴만 돌려주세요. 한 바퀴 돌려주시고 이제 충분히 갑니다. 그러면 쫙 펴지는 거 보이죠? 자 펴지죠? 이제 오른쪽 보면 또 펴졌죠? 이제 다시 원위치하고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왼쪽 오른쪽 보면서 꺾인 쪽. 자 오른쪽 꺾일라 그러죠? 그럼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살짝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하면 문제 없다라는 거. 자, 다시 앞으로 나와서 오른쪽 보면서 꺾으면 되겠죠. 굴절처럼 똑같습니다. 굴절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풀고 뒷바퀴 보면서 걸리나. 그리고 쭉 나오면 합격을 합니다. 자, 합격. 자, 멘트가 안 들렸지만 합격한 겁니다. 자, 이제 연속 동작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하고 그 다음 주차 확인 다 하고 연속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발하십시오. 자 1단이든 2단 상관없습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2단 자신 없는 분들은 1단. 자 여기 홈에 맞춰서 노란선에 맞춰서 타고 들어갑니다. 자 타고 들어갑니다. 타고 들어갑니다. 핸들도 보세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자 오른쪽으로 와이퍼 보이죠? 와이퍼에 맞춰서 타고 들어갑니다. 타고 들어갑니다. 네. 아주 나왔고요. 자 아까 오른쪽으로 S자코 꺾을 때처럼 와이퍼 있죠? 그 여기 보이죠 표시? 이쪽에 노란선 맞추시면 돼요. 아니면 도로 중앙으로 자 클러치 밟고 노란선 맞추고 안 보일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립니다. 긋고 다시 왼쪽으로 또 보이죠? 노란선 맞추고 꺾고 자 다시 풀어주고 자 너무 왼쪽으로 붙으면 안 돼요. 노란선 보시고 띄우고 그대로 그냥 창문 열고 밖에 보는 거 알죠? 저는 감으로 할게 그냥. 자 이제 후진 넣고 오른쪽 다 돌리고요. 왼쪽 보고 아까 기둥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왼쪽 다 돌리고 그죠? 후진 쭉 자 쭉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왼쪽 한번 보고 오른쪽 노란선하고 내 차가 수평이 되게 자 수평 됐죠. 자 왼쪽으로 좀 삐뚤죠 그죠? 이걸 그대로 들어가도 되고 내가 똑바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깜빡이 선에 맞춰서 쭉 들어왔죠. 노란선 안 보이려고 하면 정지. 자 이제 보면 똑바로 됐죠. 이 상태로 가든가 아니면 꺾기는 왼쪽이 살짝 보이고 오른쪽 살짝 안 보여요 그죠? 그러면 살짝 왼쪽으로 핸들 다시 원위치. 자 오른쪽 꺾이죠 그죠? 다시 오른쪽 다시 원위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확인을 하고 가셔도 되고, 나는 100점을 왔다. 근데 확인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바로 꺾어서 쭉 나갑니다. 이때 왼쪽 바퀴가 걸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확인 안 하고 나왔어요. 확인 안 하고 나와도, 자, 합격이죠, 그죠? 확인선 안 밟아도 90점으로 합격.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소형견이 다들 합격하실 겁니다. 소형견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단으로 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수동에 자신 없는 분들은 1단으로 하시면 시동 잘 안 꺼지니까, 네, 1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소형견이 쉽게 따셔가지고, 소형견이 취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캠핑도 다니시고, 즐거운 여가활동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했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교육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